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자해를 한다는 한 남자. 그런데 그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쳐야 했던 그의 처절한 몸부림. 대체 그를 이렇게 만든 건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애들이 죽이려고 그런다. 내 안에 날 죽이려는 누군가가 있다. 저를 죽이러 왔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죽이러 왔다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거든요.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예. 시도 때도 없이 그를 괴롭히는 의문의 목소리. 시도 때도 없이 그 소리 하지 마라. 누구들은 도대체 무엇인데 계속 나를 계속 괴롭히느냐. 너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다. 그 위험한 목소리는 남자의 온몸 곳곳에 자리 잡아 그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다. 목소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매일 밤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 재우 씨! 제 안에 있는 애들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나왔어요. 아,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아,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아프니까 저도 일하러 못 나가고요. 정상처럼 생활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빙의가 아니다. 너거든. 마귀가 들어온 거다 내 몸에. 힘들어 죽겠어. 지긋지긋하고. 나도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의문의 목소리. 대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한 건의 제보 영상.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목소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매일 학대를 한다고 했다. 대체 의문의 목소리는 왜 그를 이토록 괴롭히는 걸까? 그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엑소시스트의 영적 추리를 의뢰해봤다. 혼령을 울리는 목소리, 영가를 압도하는 남다른 아우라. 영혼의 지배자 조현우 엑소시스트. 과연 조현우 엑소시스트가 추리한 영적 기운은 무엇일까? 지금 이 살해자분 남자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빙의 증상이나 아니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환청이라든지 뭔가 스친다든지. 곧이어 살해자에게서 온 제보 영상까지 확인하는 조현우 엑소시스트. 휘파람을 불며 영적 추리에 집중을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좀 우리가 하는 말로 상문, 주당, 살을 맞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상문 끝에 들어오고, 그래서 친구가 됐든 친구 아버지가 됐든 이 사고로 돌아가신 분 있고 머리를 많이 다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영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폭력성으로 계속 이렇게 자해를 한다 그래야 되나? 영적 추리 결과 현재 살해자는 머리를 다쳐 죽은 영가에 빙의된 상태라는데 정말 사실일까? 급히 살해자를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그가 살고 있는 대구로 향했다. 1년 전부터 들리기 시작했다는 의문의 목소리. 그로 인해 살해자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었다. 피폐해진 그의 삶을 대변하듯 집안은 음산한 기운만이 감돌 뿐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갖다 버리면 네가 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듯이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갖다 버렸어요. 옷부터 시작해서 침대, 뭐 휴대폰도 새로 샀는 거 다 갖다 버리고요. 집에 있는 휴지, 뭐 집에 있는 물건은 다 갖다 버리고요. 남았는 게 이거예요. 목소리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늘 고통이 따라왔기에 그는 묵묵히 수행해낼 수밖에 없었다. 목소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경을 외우고 효음이 있다는 달마도와 탱화까지 붙여봤지만
그 무엇도 그를 낫게 하지는 못했다. 제 몸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물러가 주십시오. 뭐 형 피우고 뭐 닮아보고 붙이고 한다고 해서 해가지고 뭐 나은 것도 아니고요. 별 효과 없었어요. 그리고 뭐 증상은 똑같았고요. 어느덧 살해자가 싫어하는 밤이 돌아왔다. 왜냐하면 그의 고통은 밤이 되면 더 심해지기 때문인데. 두통이 계속 오고요. 계속 콕콕 찌르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돌리고 빙빙빙 돌리면서 아프게 하고요. 걔들이 대화 좀 하잔다. 무슨 대화? 뭐? 한 사람이 목소리를 해서 다섯 사람 목소리를 내는 건지 아니면 세 사람이 애가 두 사람 목소리까지 같이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얘들이 했던 말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은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며 저를 죽이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죽이러 왔다고. 갑작스럽게 누군가 나왔는데 뭔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 돼지 안 걸려서 이번 연에 안 걸린다고. 돼지가 이번 연에 많이 아프대. 그게 너무 멀쩡한데. 지금 아직까지 이번 연이 안 지났잖아. 아내에게 알 수 없는 말까지 쏟아내는 살해자. 이 또한 목소리가 들려준 얘기였다. 애들하고 대화를 좀 하게. 맥주 한 병만 사다줘. 일단 한 병만 먹는다. 쟤하고 지금 같이 있은 지 지금 횟수로 지금 그 8년 한 8, 9년 정도 되거든요. 갑자기 그 뭐 사람이 미치기 시작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갑자기 극하니까 제가 봤을 때 상황은 너무 황당한 거죠. 고통받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런 심부름뿐이었다. 그는 목소리가 들린 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오직 술만이 그의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술을 마시자 조금 편안해진 듯한 살해자. 그런데 그때! 시대 없던 그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인데 계속 나를 계속 괴롭히느냐. 너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다.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너희들이 안 괴롭힐 수 있잖아. 허공에 대고 대화를 시작한 지도 1년째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익숙해졌다. 잘 때 빼고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뭐 헛소리하고 잘 때 빼고는 웬만하면 다 귀신하고 그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뭔데? 내가 보기에는 너가 마귀 같은데. 빙의가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가 들어온 거다, 내 몸에. 내 죽이려고 들어왔잖아, 너희들. 내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 너희들하고. 힘들어 죽겠어. 지긋지긋하고. 나도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한 번씩은. 네, 수면제도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어요. 수면제는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먹고 잤는데 안 죽더라고요. 일하고 왔을 때였는데 내가 갑자기 그 칼 있잖아요. 내 칼을 배에 그 요리하면서 누워있더라고요. 왜 그러는데 그걸 내보고 가이사 이렇게 하더라고. 진짜 사람 눈빛이 좀 달라지고요. 평소 했던 행동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목소리에게 조종당해 위험한 상황에까지 갔었던 살해자. 그날이 있은 후 아내는 집안에서 위험한 물건을 모두 치워버렸다. 다음 날 오랜만에 집 밖을 벗어나 시장에 온 살해자.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장님 식할 좀. 예. 여기 앉아있어요. 후라이팬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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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직접 시칼을 사러 온 것인데 대체 그는 이 칼로 무얼 하려는 걸까? 아니, 칼을 왜 사요? 계속 칼을 찌르러 갔다니까요. 들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옆에라도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무 방법 없으면 불안해요. 그의 수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하더니 마치 무언가를 받아먹듯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 그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아니 지금 뭘 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먹어보면 받아먹으면 나아진다면서 받아먹으래요. 이렇게 받아먹고 받아먹으라 가면서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의문의 목소리는 왜 살해자에게 이런 행동까지 지시하는 걸까? 그들이 이제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업이다. 네 죄가 너무 많다. 뭐 친구 돈 같은 거 좀 갖고 간 적 있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업자 대출했는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를 좀 많이 때렸어요. 뭔가 좀 보면 좀 화가 났어요. 과거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보상과 처벌까지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그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한 살해자. 서둘러 사온 칼을 감추는데. 네, 왔다. 갔다 왔어요. 아내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몰래 칼을 숨기는 데 성공한 살해자. 저 칼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집에서 뭐 했어? 뭐 그래? 네. 그래? 힘들어요. 조금 힘드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힘들어하는 살해자. 그의 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왜 그러세요? 아, 어지러워가지고요. 어지럽다고요? 예. 그리고 말을 마치자마자 또다시 자신을 구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곳곳마다 내 눈과 내 몸에 있는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애들이 움직이면 그 때문에 제가 수시로 이렇게 때려줘요. 영가의 괴롭힘이 느껴질 때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때렸다는 살해자.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줘야만 했던 것인데 그 힘든 삶을 그는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목소리가 괴롭히는 걸까? 살해자는 좀처럼 잠이 들질 못하고 있었다. 결국 잠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살해자. 곧이어 밖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낮에 칼을 숨겨뒀던 곳이었다. 옆에라도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아무 방법 없으면 불안해요. 결국 베개 밑에 칼을 놓아둔 채 잠을 청해보는 살해자.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여전한 듯 보였다. 잠시 후 갑자기 손을 뻗어 칼을 빼내는 살해자. 그리고는 자신의 배에 겨누기 시작하는데 일촉즉발의 순간 살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작진이 긴급 투입됐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칼 가지고. 나를 죽이려 그런다. 네? 나를 죽이려 그런다. 누가? 내 안에 있는 애들이 죽이려 그런다. 재구 씨 그런다. 괜찮아요? 괜찮아? 재구 씨. 미쳤나? 정신 차려봐 정신. 왜 그래? 괜찮아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천만한 상황. 살해자는 몸속 영가로부터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 아마 가장 괴로운 건 살해자 자신일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어딘가로 급히 나가는 살해자. 설마 또 영가의 목소리에 조종당하기라도 한 걸까? 어디가? 뭐야? 어디 갔어? 재국 씨! 재국 씨! 재국 씨! 이재국 씨! 아까 전에 누구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예, 누가 얘? 방금 이쪽에서 누구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못 보시죠? 저쪽으로요? 이쪽으로? 이재국 씨! 어? 뭐 하세요 여기서? 지웠어. 뭐 하고 계세요 여기서?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누가요 누가? 제 안에 있는 애들이. 네? 제 안에 있는 애들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나왔어요. 빨리 가시, 가시. 조심 가세요. 집이 뭐가 위험하다고 영화들이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모르겠어요. 집이 위험하다면서. 네. 빨리 나가라 갔다. 설명하기 힘든 살해자의 행동들. 대체 그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시대 어떤 그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인데 계속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머릿속을 집어삼킨 의문의 목소리는 물론 그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매일 자신의 몸을 학대할 수밖에 없다는 살해자. 그리고 매 순간 죽음과의 사투에서 버텨야 하는 비참한 일상들.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내 안에 있는 애들이 죽이려고 그런다. 그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상황. 제작진은 서둘러 엑소시스트에 도움을 요청했다. 때로는 부드러운 언변으로 영가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또 때로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영가를 압박하기도 하는 그녀. 부드러운 카리스마 윤미영 엑소시스트. 네네네. 달마는 뭐 지켜준다고 붙여놨어요? 네네네네. 영적 기운을 감지하기 위해 엑소시스트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데. 그냥 피고 저 부처님 보고 절하고.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별 효과 없었을 텐데. 네, 효과는 없었어요. 그냥 네, 네, 믿음, 네.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 네,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 보면서 뭐 계속 청소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것도 계속 듣고 따라 부르고 낳는다 그래가지고. 재부씨. 과연 엑소시스트가 진단한 그의 상태는 어떠할까? 병이가 오고 내가 뭐 귀신 말이 들리든지 이런 거는 그 전에 전초적 증상이 다 있거든. 네네. 한 번에 이렇게 들리진 않아. 그 무기력증이라고 치자면 네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네. 몸이 온몸이 무겁고 네네. 귀찮은 거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 네.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 형들이 계속 양쪽 어깨 안고 네. 머리를 타고 들어온다 하거든. 네. 머리를 타고 들어오면서 니를 자꾸 제압을 하려고 해. 네. 뭐 하러 왔을까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그 순간 뭔가를 감지한 윤미영 엑소시스트. 상가집을 갔잖아. 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냐고. 엑소시스트는 왜 갑자기 상가집에 대해 묻는 걸까? 예, 그렇어요. 예, 갔다 와가 추석에 9월달이니까 5개월 후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 교통사고로 뭐 죽었다고는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 네. 몸이 온몸이 무겁고 네네. 귀찮은 거야. 그러면서 이게 충을 딱 맞은 것 같은데. 네. 살을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친구가 됐든 친구 아버지가 됐든 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머리를 많이 다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살해자는 죽은 친구 영가에게 빙의됐다는 두 엑소시스트의 주장. 그렇다면 그간 머리를 때리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은 모두 머리를 다쳐 죽은 친구 영가 때문이었던 걸까? 엑소시스트는 좀 더 명확한 추리를 위해 살해자의 몸을 만져보는데 그러고 이게 와이프 그 이건 가만히 없을 때 저희 스케치만 좀 찍을게요. 스케치만 돌연 촬영 중단을 요청한 엑소시스트.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는 없어요. 하나는 지우고 하나는 낳고 이번은 아이에 관한 기운을 감지했던 엑소시스트. 이는 제작진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대체 부부는 왜 이런 얘기를 숨겼던 걸까? 그때는 서로가 일을 안 했어요. 일을 그때도 일 못 나가고 저도 그때 일을 그때 안 했었거든요. 너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 벌을 지금 받는 거야. 다른 벌이 아니라 네 죄라고 얘기 안 하더나? 네, 맞아. 다 네가 다 잘못한 거라고. 제가 애를 키울 수 없는 입장에 왔을 때 너무 제가 한심스럽더라고요.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야를 입양을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하고 보냈고요.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해가지고 얘 보내는 걸 다 숨겼어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요거 1년 전에 딱 들어오고 난 뒤부터 솔직하게 다 얘기했거든요. 왠지 뭔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쟤는 다 좋은 데로 보내자. 그래도 이 친구는 그래도 한번 힘들더라도 한번 키워보자 그랬는데 전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아기. 하지만 문제는 입양 보낸 아기가 아닌 태어나지 못했던 아기였는데. 그게 태아령이라고 해. 예. 뱃속에서 잘못된 애기. 예. 그 갖는 애기는 어쨌든 지도 살라고 갔겠지. 예. 그러면 이 애기들을 잠재했던 산신 할머니가 있겠지. 네. 할머니가 니한테 살아보라고 이 건을 줬는데 니가 버렸어. 네. 그때부터 너는 아무것도 더 하기 싫은 거고 이 현상이 그냥 나타난 거야. 귀신은 빼면 돼. 니가 죄를 닦으려면. 네. 그런 것부터 둘이 같이 닦아야지. 누구 이 한 사람 잘못이야? 맞지? 지은 죄가 많아서 안 되는 건지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계속 이 팔짱가 이제 죽은 친구의 영가와 태아령까지 추리를 통해 확인된 영가는 두 명. 그의 몸속에 다른 존재는 없는 걸까? 확인을 위해 엑소시스트의 영적 진단을 한 번 더 받아보기로 했는데 그 어떤 영가도 꿰뚫어보는 깊은 울림의 소유자 만신 이찬혁 엑소시스트. 새로운 엑소시스트의 등장에 살해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집안을 둘러보며 영적 기운을 찾아보는 이찬혁 엑소시스트. 그런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내 살해자 몸속에 있는 영가 확인에 들어가는데 대체 엑소시스트는 그에게서 어떤 걸 감지해낸 걸까? 나와봐. 거기 숨지 말고. 하지만 엑소시스트의 부름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는 몸속의 영가. 숨지 마! 희한하다. 아, 아기 귀신들. 계속 가슴에 둔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너 아기 귀신들이 지금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널 계속 힘들게 만들어. 미칠 것 같은데 좀 더 억제고 그 다음에 동선이 좀 좁아지고 그리고 이 방에서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더 강해지고 항상 동선이
이 공간과 이 공간, 두 공간으로만 나눠져요. 실제로 행동 반경이 극도로 좁았던 사례자. 그렇다면 이것은 태아령의 영향 때문이었던 걸까? 이어 또 다른 무언가를 감지해낸 엑소시스트. 장례식장이 너무 많이 보여. 거기서 귀신이 너무 많이 탔어. 엑소시스트가 보았다는 장례식장은 사례자에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장례식장에서 10월 23일 날 일했습니다. 얘들이 계속 일을 못하게 시키려고 계속 저를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막 계속 간지럽히고 막 가위 눌리게 하고 어느 하나는 뭐 정신이 멍하게 있는 적도 있었고 계속 가기 싫게 만들고 온몸이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귀문이 열리는 그 시기에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런 정도로 난리를 치고도 남아. 안 죽은 게 다행이다. 귀신이 출입하는 문을 뜻하는 귀문. 사례자는 이 귀문이 많이 열리는 시기에 영가들이 즐비한 장례식장에서 일했었는데 많은 영가들이 귀문을 통해 그의 몸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 이로써 그가 여러 목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 과연 어떤 존재들이 그의 몸속에 있는 걸까? 엑소시스트는 직접 대면해보기로 했다. 귀문이. 응? 누구야? 나가 누군데 빨리 얘기해봐. 누구야? 빨리 얘기해. 엑소시스트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정체를 숨기는 영적 존재. 빨리 나오세요. 나도 모른다. 응. 어디서 왔어요? 팔공산에서부터 왔어? 할아버지? 응. 왜 뭐가 할아버지라고 했느냐? 응. 그래. 왜부터 왔어요? 왜? 재고한데 아무 짓도 안 한다 안 했는데. 왜 재고 죽이려고 해요? 안 죽이긴 했다 이제. 이러고 내가 왔다가 나중에 가면은 또 죽인 애 만에 하겠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응? 이봐, 너희 같은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갖고 놀아서 우리가 너희를 못 믿는 거야. 제보도 네가 회복 안 남는다. 어? 우리가 괴롭히면 된다. 네가 괴롭힐 필요가 없다. 조금씩 괴롭히면 된다. 조금씩 괴롭히는 그 꼴을 내가 못 보겠다고. 그 꼴을 존재를 확인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몸속 영가들. 그의 솔루션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우선 엑소시스트는 영가들이 더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울 것을 당부했다. 일단 다 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엑소시스트의 말에 서둘러 사례자는 직접 달마도와 탱화를 떼어냈다. 친구 영가와 태아령뿐 아니라 다양한 영가들에까지 빙이 된 사례자. 절대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솔루션 당일. 퇴마 준비를 위해 6명 엑소시스트가 사례자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았다. 완벽한 퇴마를 위해선 그 어떤 영적 기운도 놓치지 말아야 하기에 엑소시스트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영적 기운을 감지하는데, 그런데 그때 아내를 향해 다가가는 엑소시스트. 여기 조상주력에 이렇게 많이 빌던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가 분? 그래서 공 많이 들은 할머니가 그 할머니에 따라오는 여자 청춘 하나 들어와서 사랑에도 못 매고 사랑 타령을 한다고. 그게 원한치고 그래서 너한테 자꾸 이렇게 넘어가. 이 새끼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으라 하면 여기서 받아먹고. 뭔가 나와가지고 내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 이번 연애 안 걸린다고. 지금 내가 보니까 뭉쳐있어. 조상 연가랑 뭐 따라온 연가랑 태아령이랑 이렇게 다 뭉쳐있는데 어느 남자 쪽인지 여자 쪽인지도 지금 다 섞여있으니까 이걸 오늘 잠시 분리를 조금 해서 이제 구청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줘야 될 것 같고 퇴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솔루션을 하기 위해선 영가의 제대로 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사례자 부부의 몸에 뒤섞인 영가들을 분리한 후
봉인하는 의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집안에 있는 연가나 살해자 몸에 있는 연가들을 다 이쪽으로 불러들여서 이 살해자들을 이쪽으로 보게 앉혀놓고 그 연가들 몸에서 다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앉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와서 소멸시키고 천도시켜줄 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루션 성공 여부에 열쇠를 쥔 의식이 시작됐다. 살해자와 아내는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진 살해자 부부. 과연 퇴마 의식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퇴마 의식. 부부 모두에게서 영적인 존재가 감지된 만큼 이번 솔루션은 부부 합동으로 진행됐다. 성공적인 퇴마를 위한 6명 엑소시스트의 거상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솔루션이 진행됐는데 그런데 엑소시스트가 살해자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반응을 보이는 아내. 다짜고짜 엑소시스트와 살해자 사이를 갈라놓는데 대체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니는 내가 왔는지 싫어. 갔는지도 모르고 뭐 같이 잘 있대. 내가 나는 이제부만 있으면 됐네. 안 가? 가기 싫다. 너하고 살은 지 10년인데 내일다. 내하고 더 오래 살 거다 안 풀어. 왜? 내가 책임질 거니까. 뭐 돈 없으면 못 사나. 뭐 돈 많아도 자살하고 다 한다. 맞잖아. 왜 저는 돈도 없고 안 타. 괜찮다. 돈 없고 안 타도 괜찮다. 절대 말로 해서 안 가지. 재구야, 재구야. 강하게 대응하는 아내와 달리 살해자는 숨기 급급한데. 저거 봐라, 등신같이 여자 사이 등 뒤에 숨어가지고 얼음 돼가지고 꼼짝을 안 하네. 나 저게 참 재밌단 말이야. 말도 못하고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 미쳤나 지금. 나도 억울하다고 정신에 죽고 보니까. 그래, 가라. 재구야. 가. 난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나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왜 보고 싶어 해야 돼? 전에 가라. 전에. 아, 갈 거다. 가지 마라. 너 오늘 잡혀 왔는데 갈 거야. 가라. 전에 가라. 같이 가자. 네 혼자 가. 나 혼자? 혼자 가. 진짜 안 가? 안 가. 내가 둘이 살 거야? 내가 우리 둘이 같이 우리 살 거야.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야. 진짜? 더 열심히 살 거야. 아픈 거 핑계 대고 안 놀면 내가 열심히, 네가 열심히 산다 봐. 그거. 열심히 살 거야. 안 그러고 맨날 뒹굴뒹굴 하고 나이 많은지도 모르고 그래 살면 나 안 갈 거고. 아니, 열심히 살 거다. 열심히 살 거다. 얘들이 대화 좀 하잔다. 뭔 대화? 네가 개물이다. 뭐? 돼지 안 걸려서 어? 이번 년에 안 걸린다고. 돼지가 이번 년에 많이 아프대. 그간 아내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던 것은 모두 질투 강한 젊은 여인의 영가에 빙이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영가의 존재를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엑소시스트는 서둘러 다음 단계를 진행했다. 그런데 아내의 곁에 다가간 엑소시스트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 아내 역시 크게 겁을 먹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내일로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아느냐. 청춘 가고 소영 가고 목매달아 가고
아이 낳다 가도 삼신이고 놓고 가도 지양이다. 벌써 이 명당 이 몸주로 들어서서 응. 서글프다 눈물 난다. 영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모감석의 의식이 시작됐다. 오늘의 솔루션을 통해 부디 영가가 모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례자 부부는 합심하여 노력했다. 다음으로 심장기를 함께 쥐며 무감석이를 이어가는 사례자 부부. 춤이 한창 진행되던 그때 막무가내로 심장기를 빼앗아가는 사례자의 아내.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옷에 집착하기 시작하는데 대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누군데? 아, 이거. 누군데? 내 거다. 어, 네 거야? 어, 내 어. 거예요. 알았어. 이게 네 거야? 네 옷이야? 내 옷 맞다. 어. 그러면 네가 재고 몸에 들어오고 어, 너는 여자 하고 애기하고 혜성이 몸에 들어왔어? 어. 어? 이 여자 몸에는 목 메우고 간 젊은 청춘 영가 애기 놓다 간 어, 해산기 둘이 붙어서 숨어 있었어. 그 신랑들이 얘가 뺏어갔잖아. 원래 이 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표현은 이 남자가 더 많이 한 것뿐. 오늘 이거 다 분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가자! 죽은 친구 영가와 태아령의 빙이 된 사례자, 그리고 해산기와 젊은 여인의 영가의 빙이 된 아내. 각각 다른 영가의 존재를 확인한 그들은 계속해서 퇴마의식을 이어나갔다. 혹여나 다른 돌발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엑소시스트는 신중히 그들을 지켜보는데, 여자분이 워낙 말이 없고 눈치만 자꾸 보니까 남자 쪽으로만 계속 몰고 가잖아. 그럼 이 여자한테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럼 이 여자한테 남자를 테마를 하게 되면 여자 쪽에 숨어버려요, 영가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둘이 같이 놀게 했던 거고, 어떤 심장대로 같이 잡고 누가 이기는지 보고 싶었던 거지. 누가 더 세력을 갖고 있는지. 이거 좋아? 그치? 그럼 같이 갖고 놀아. 아, 저쯤 남자. 어. 이거 좀 잠깐 놓고. 이거 여기 물에 빠져 죽은 예. 여기 네. 이 집에 외삼촌자 예. 있지? 예. 어 삼촌자 너한테 지금 잡고 예. 오니까 같이 놀아줘. 이번에 찾아온 영가는 사례자의 조상 영가. 그들은 조금 더 힘을 내 무감서기를 계속해 나갔다. 그러던 중 들고 있던 옷을 바꿔드는 사례자. 이는 몸속에 다른 영가가 찾아왔다는 뜻인데. 아내 역시 다른 영가가 찾아온 것인지 들고 있던 옷을 내려놓고 다른 옷으로 바꿔들었다. 한창 춤사위가 이어지던 그때 갑자기 아내에게 다가가는 사례자. 그리고는 돌연 아내가 들고 있던 옷을 빼앗기 시작하는데. 바꾸자. 바꾸자. 1시간 2시간 6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영가들이 여명 같다 이몸 같다 계속 같이 한 집에서 넘나들었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어. 같은 영가들이 넘나들었기 때문일까. 실제로 부부의 일상 속 모습은 거의 똑같았다. 기나긴 무감서기로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이지만 성공적인 퇴마를 위해 부부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 계속 이어나갔다. 곧이어 영가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가 이어졌다.
아, 지금 오방 심장부랑 탑바닥이나 이제 백살부를 같이 했는데, 우리가 집에서 팔기에다 귀신을 가둬서 이제 테마를 하려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다시 저 살해자 두 부부의 몸의 양갈을 다 심장으로 다 같이 탑다람이에 가둬서 이제 신장 보상계로 띄워주려고, 천도시켜주려고 하는 의식입니다. 테마가 시작되자 살해자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 강한 영적 존재의 기운 때문일까? 테마를 진행하는 엑소시스트 또한 격앙됐는데. 대체 어떤 영가이기에 살해자는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걸까? 친구야, 이제는 재고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청춘 다 못 살았던 거 여기 와서 억울하다고 자꾸 하지 말고, 같이 죽자 하지 말고, 여기서 나와. 첫 번째로 퇴마될 영가는 사고로 죽은 친구 영가였다. 그 영가는 살해자를 괴롭혀 그를 자해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죽음의 문턱으로까지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기도 했다. 그를 가장 위협했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이제 가야 된다. 네. 너는 너네 집으로 보내줄게. 네. 이 집 조상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 알았지? 가자! 엑소시스트의 도움으로 살해자는 친구 영가를 떠나보내는데 성공했다. 아버지, 재고 아버지? 네. 아들 불쌍해서 왔어요. 다른 영가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지켜주려고 왔어? 그래서 술 먹였어요? 살해자의 몸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도와주었던 아버지 영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셨던 것도,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달아나게 만든 것도 모두 그 영가로부터 나온 행동은 아니었을까. 잠이라도 자라고, 아버지도 우리 다 못하고 일찍 가고 오니까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는 아들 괜찮으니까 오늘 심장이 원력 받아서 아버지 보도 닦고 아들도 살려줄 테니까 이 몸에서 나와요. 갈 수 있겠죠? 자신을 지켜줬던 아버지 영가를 무사히 보내준 살해자. 이로써 그의 몸속에 빙의된 영가들을 모두 떠나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시작된 아내 퇴마의식. 엑소시스트와 아내 모두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는데. 야, 눈 봐! 숨어서 안 될 거야? 왜 여기 꼭 숨어가? 예쁘게 못 살게 뒤에서 조정하고, 친정길에 많이 빌었던 할머니하고, 그치? 응. 결혼 못하고 간 목매 날고 죽으려고 한 게 아닌데, 식겁하려고 보여주려고 한 게 칵 죽어버렸다. 그래, 너무 억울하고, 애기는 너무 갖고 싶은데 키우기는 너무 무섭고, 그런 마음이 나한테 다 주고, 그래서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좋기는 한데 감당이 안 되니까, 얘는 아무리 뭘 하자 해도 고집행이라서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그지? 그래서 저기 못해가지고 다 조정했지. 이제 우리 부인 놔주자. 대회장의 몸에서 나와. 대회장의 몸에서 나가자. 엑소시스트의 퇴마의식에 고통스러운 듯 아내는 매우 힘겨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몸속의 영가들을 떠나보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일은 살해자 부부에게서 나온 영가들을 천도해주는 것뿐.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솔루션이 비로소 끝이 났다. 집에서 가져왔던 달마도와 함께 과거의 고통까지 모두 태워버릴 수 있기를. 그리고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살해자와 아내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 앞으로의 삶을 위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것인데. 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더라. 뭐 머리도 좀 맑아진 것 같고 몸도 좀 맑아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 부지런히 돈 열심히 모아서 이제 남들만큼 이제 남들 사는 것만큼 이제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루션이 무사히 끝이 나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과연 살해자 부부의 일상은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찾은 제작진을 미소로 반겨주는 부부. 해야 되겠네. 그들은 모진 말도 학대도 없는 그토록 염원했던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여? 간 어때요? 맛있네. 맛있어요? 잘했어. 훈련신 이후에는 아내가 옷에 자주 밥을 자주 해줘요. 그리고 아내한테 너무 고마워요. 되게 고생했지? 수생이다고 고생했다. 아니야. 고맙다. 나도 고마워요. 잘 먹어라. 지금 일단 몸부터 먼저 신경 쓰고요. 일단 몸 다 낫는 순간부터 일단은 취업해서 일할 거고요. 취업도 구하고 난 후 차차 잘 되면 그때 한번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고생 많았다. 고마워. 고생했어.